잉여맨 호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거짓 특집.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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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뭐 하는지 알지? 오늘 건축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딱 1,000원밖에 못 써. 1,000원밖에 딱 못 쓰기 때문에 1,000원으로 누가 더 집을 이쁘게 꾸미냐, 그게 관건인 거지. 내 집이 제일 이쁠 거임. 내 집이 제일 예쁘지. 자, 그럼 각자 집에 들어가서 딱 1,000원만 쓰는 거다. 딱. 그래. 알았어. 그래. 저번에 1,000원 만들었을 때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좀 이쁘게 지어볼까? 오늘은 그러면 무슨 집을 짓지? 가족저택. 나는 가족저택에다가 1,000원짜리 집을 지어야지. 일단은 이런 가. 짓네. 이런 가구들은 다 그냥 지워버리고 딱 1,000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야, 근데 너 1,000원 있어? 1,000원 없게 생겼는데? 뭐? 내가 벽지랑 바닥도 포함해서 1,000원 써야 돼?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벽지랑 뭐 벽 이런 건 다 하고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456원 있는데 1,456원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맨. 네, 여러분들, 저 1,000원 집을 장소를 옮겨서 이따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서죠? 아, 뭔가 아까는 뭔가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서 좀 깔끔한 데로 왔어요. 1 hour later. 네, 여러분들 오늘 1,000원으로 다 지어봤는데 어땠어요, 님들? 1,000원, 1,000원 행복. 너무 힘들었어. 막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아, 꾹 참았어. 아, 진짜, 진짜 짓기 힘들더라. 그래도 아주 멋있는 집을 지었으니 기대해도 좋아요. 아, 1,000원으로 멋있게 지을 수 있다고? 아, 전 가능이죠. 별로 기대도 안 해. 솔직히 1,000원으로 뭘 짓니? 일단은 기대였어요. 누구부터 볼까? 댕댕이부터 봐? 누구부터 봐? 차야! 그래, 펭귄 댕댕이부터 보자.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역대 집 중 가장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요. 와우. 그 정도라고? 와우. 가장 귀여워, 가장. 와우. 1,000원으로 아름다운 걸 지었다? 기대해봐야겠다. 와우. 기대해보겠습니다. 5초만 더 돼. Amazing. Fantastic. Amazing. Baby. 와우. 와우. 야. 행기만을 배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아, 이게 1,000원. 아, 1,000원. Amazing. 맞아.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정말 더 기대가 안 됐습니다. 와우. 뭔 말인지. Amazing. 와우. Amazing. 그러니까 펭귄들이 같이 이제 캠핑을 즐기고 있는 거죠. 네, 추운. 펭귄 가족집인가요? 펭귄 가족집. 네, 근데 대가족이죠. 뭐... 이상하다. 펭귄은 추운데 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눈 와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넘어졌어요 지금. 아프리카 너무... 펭귄인가봐요. 한번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맵 리뷰를 해야죠. 큰 나무를 썼고 이 구름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15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거의 1,000원을 다 쓴 것 같아요. 네, 거의 1,000원을 다 쓴 것 같고 구름 위주로 해서 90원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름 하나가. 와우. Amazing. 그래서 이제 펭귄도 하나에 45원 정도 하고요. Amazing. 거의 네. 네, 첫 번째 후보. 네, 팽팽이 댕댕이. 네, 집 잘 보았고요. 네, 구름으로 거의 돈을 다 쓴 모습입니다. 구독. 아, 굉장히 멋있게 지었으니까 기대해도 좋아요. 오. 이번엔 1,000원. 들어가시죠. 작은 집이고요. 우리 1,000원으로 어떤 1,000원으로 정말 1,000원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TV가 있고요. 그리고 TV 앞에 상자예요. 소파는 상자. 그리고 침대. 화장실도 있잖아.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다고?
와, 입양하세요에 이런 아이템 있었나? 어디 새로 나왔어요. 새로. 아, 이거 새로 나온 침대인데 이 침대가 하나에 뭐 180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 에. 그리고 이 집의 정점은 전 모든 걸 포기하고 커피 메이커를 샀습니다. 모두 커피 한 잔씩 하시죠. 이거 하나에 500원이거든요. 아, 이거 커피? 아, 이거 하나에 500원이야? 이거 커피 보트 하나에? 네, 500원입니다. 한잔 해야지, 한잔 해야지 이러면. 진짜 이거 나 진짜? 이거 커피 메이커를 산 대신 화장실에서는 이제 조명도 없어서 촛불로 응아를 쌓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소파도 안 하고 상자 놓고 아끼고 아껴서 커피를 산 거지. 마지막 하나로 500원짜리 커피보트를 하나를 딱. 네. 이 집 전 재산의 절반이 들어갔네. 전 재산 절반이 들어간 커피죠. 근데 투자는 형님, 투자. 이 집에 정말 이제 그 높게 주는 점이 뭐냐면 네. 부엌이 없다는 걸 잘 표현했어요. 여기 컵이 여기 있거든요. 현관문 앞에. 여기 앞에서 컵을 꺼내서 커피를 먹으러 가야 돼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기분 좋게 컵을 들고 바로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죠. 밥도 안 먹고 커피만. 그렇죠. 좋다. 야, 그래도 약간 거지 컨셉과 잘 어울리는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요루루 내 집 가자. 저는 4달러 남기고 완성했습니다. 4달러나 남기고 절약했다? 네. 절약. 오. 빠빠빠빠빠. 4달러 남겼습니다. 야. 뭔가 요루루 집 같은데 거울이 많아요. 집에 거울이 많고. 거울 앞에 신기하게도 가스레인지가 있네요. 아, 이거 부엌이에요, 부엌. 아, 그러니까 얼굴이 탄 걸 의미하는 건가요? 항상 자기 얼굴을 보고 요리하고. 아, 이거는 거울이 아니라 창문 대용으로 붙였습니다. 아, 창문으로. 네. 아, 여기에 그 돈이 없어서 이제 그 뭐라 해야죠? 이 옆에 이거? 침대 옆에 놓는 거? 랜턴. 랜턴이라고 하나? 우드등. 그게 없어가지고. 돈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는데. 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 근데 제 집이 더 나은데요. 잘 보시면 이 칸막이까지 네. 했어요, 여러분. 칸막이까지. 맞아요, 반벽도 했다고 장벽. 그래도 노력이 보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다 벽에 있는 게 벽돌이거든. 쬐끄만 벽돌. 맞아요. 벽돌을 붙여서 모양을 만들고. 맞아요. 조각했어요, 조각. 그래도 뭐 초반 집 같네요. 예쁘지 않나요? 솔직 담백한 맞아요. 후기. 근데 이쁩니다. 그 컬러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구독. 저는 900원으로 만든 집이에요. 900원? 네. 100원이나 절약했다고? 100원이나 절약했다? 그 100원으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야, 올 때는 어? 오. 이거 900원 집이 아닌데 이 디테일 봐라. Amazing. 이거 카페트를 wow. 이용한 커튼처럼 만들었고요. 그렇죠? 와우. Wow. 창문 쪽을. Amazing. 그리고 풍선 놓고. 오. Amazing. TV에다가 돈을 좀 많이 썼네. TV. 아, amazing. 제일 비싸. TV 되게 싸? 45원. 이게 45원밖에 안 해? Amazing. 야, 잘했는데? 그리고 카페트로 이 문양을 만들었어. 슈가 슈가룸 같은 집이네요. 아, 그리고 이 집은 커피포트가 없네요. 아, 저희 집보다 별로네. 그냥 여기 커피포트가 여긴 없네. 컵만 있어. 여기는. 아, 저희 집에서 떠다 마시더라고요, 가끔. 아, 이렇게 두 명이서 아. 와우. Amazing. 무릎. Amazing. 와우. 로맨틱. Amazing. 잘 지었다 근데? 그러니까요. 잘 지었어. 진짜 900원 같은 집이 아니었어. 좋아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100원을 더 써버렸어요. 그거 그 100원을 단미호님한테 빌려왔습니다. 왜? 네? 아~ 그래서 제가 1100원짜리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아, 오케이. 제가 이 방만 1100원이 들었습니다. 이 방만 1100원. 아, 제가 먼저 들어가볼게요. 오. 다라라라따. 복층. 일단은 많이 허전한 게 보이는데 돈이 없어서 네, 이렇게 했고요. 뭐야 이거? 이거 창문입니다. 와우, 어메이징. 원래는 이 창문을 X자로 해야 되거든. 일자를 이거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고 그냥 위에도 노트북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서. 나 와, 노트북이나 샀어. 와. 일단 위에는 이제 패침대, 패시 지내는 곳이고 아래는 이제 제가 쉬는 곳입니다. 와우. 공간이 더 좋네요. 공간이 더 좋아?
원래 이제 펫이 안전하게끔 울타리도 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울타리까지 못했고 어쨌든 이렇게 좀 경치가 좋은 집을 좀 만들어봤어요. 이쁘죠? 1,000원 집같지가 않잖아. 솔직히 아 이쁘긴 한데 솔직히 조금 예술성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편의성을 봤을 때 커피를 먹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200점 드리겠습니다. 아 꼴등이네 그러면? 그렇죠. 이거면 자 그러면은 모두들 1,000원으로 지은 집 다들 보셨는데요. 네, 누가 제일 이쁜 집을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 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